안녕하세요. 박정희 스토리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구의 환경 문제와 바다의 오염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플라스틱 프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플라스틱이 엄청 많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플라스틱 없이 생활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조금씩 줄여나가는 건 노력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주 조금씩 노력 중이에요. 범위를 좁혀 일단은 욕실부터 시작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욕실 안의 제품들을 살펴보면 플라스틱 안에 담겨있는 제품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중 세안 제품들의 비중이 높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샴푸, 린스, 바디워시, 로션 등 거의 모든 제품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있는데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800억 개에 달하고 자연적으로 썩지 않아 해양 생태계를 무척이나 위협하고 있다고 해요. 생활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면서 환경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삶의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 속에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액체 세정제가 아닌 고체 형식의 세정제인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올인원바라고 불리는 고체 비누예요. 고체 비누 같은 경우 다른 포장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올인원바는 쓰레기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해요. 올인원바, 샴푸바 등 고체 형식의 세정 비누들이 다양한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직접 올인원 비누를 만들어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오늘 만들 올인원 비누는 신데트 분말을 사용한 약산성 비누인데요. 먼저 이 펴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의 피부는 pH 4.5에서 5.5의 약산성을 띠고 있고 가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비누들은 대부분 알칼리성 비누라고 보시면 돼요. 알칼리성 비누는 pH 11 내외의 산도를 가지고 있고 알칼리성 비누의 높은 산도가 약산성의 우리 피부를 중화하여 표피층에 때를 벗겨내는 강한 세정력이 장점이고 너무 잦은 알칼리성 비누 사용은 자칫 우리 피부에 피지막까지 없앨 수 있어 오히려 세균 침투를 용이하게 하고 우리 피부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약산성 비누는 우리 피부의 pH 수준과 비슷한 pH 6 수준의 비누를 말하고 약산성 비누는 알칼리성 비누에 비해 피부에 대한 자극이 낮다는 장점이 있으며 알칼리성 비누보다는 세정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알칼리성 비누가 좋다, 약산성 비누가 좋다를 따지기 전에 내 피부에는 어떤 비누가 더 맞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고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 원료와 화학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피부에 유분기가 많은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세정력이 탁월한 알칼리성 비누가 좋겠고 자극에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인 경우에는 자극이 덜한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약산성 올인원바를 만들어 볼게요. 우선 준비물은 신데트 가루, 애플워시, 글리세린 이렇게 주 원료 3가지가 있으면 올인원바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어요. 재료들이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선 신데트 가루는 야자유로 만든 식물성 계면활성제인 SCI, 소디움 코코일 이세치오네이트가 주 성분이고 애플워시는 유아용 제품이나 민감성 피부를 위한 제품에도 사용되는 원료로 신데트 가루만으로는 부족한 거품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글리세린은 모든 화장품의 보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주원료 3가지와 비닐봉투 1장, 그리고 저울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약간의 오차는 문제없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어요. 맨손으로 반죽해도 좋지만 위생적인 게 좋겠다 싶어 라텍스 장갑도 준비했어요. 신데트 분말을 240g 준비했어요. 적당한 크기의 비누 3개 정도가 완성되거든요. 신데트 가루는 아주 미세하고 날릴 수 있으니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세요. 넓은 그릇에 섞어 반죽해도 되지만 비닐에 담아 하면 가루 날림을 방지할 수 있어요. 여기에 애플워시 80에서 90ml, 글리세린 15에서 20ml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밀가루 반죽하듯 잘 섞어주세요. 음식 만들 때랑 원리는 같은데요. 너무 묽다 싶으면 가루를 더 넣어주면 되고 너무 되식하다 싶으면 액체류를 더 첨가해주면 돼요. 어느 정도 뭉쳐진다 싶을 때 본격적으로 모양을 만들어주면 돼요. 저는 그냥 둥글납작하게 만들려고요. 끓여서 몰드에 부어 붙이는 비누는 아주 깔끔한 모양으로 나오는 반면 이렇게 투박한 느낌으로 만드는 것도 나름 예쁜 것 같아 만족해요. 그런데 나는 뭔가 예쁘게 색을 더 넣고 싶다 하는 분들은 나한테 맞는 효능을 찾아 치작가루, 단호박가루 등 천연재료 가루를 넣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가루끼리 먼저 잘 섞은 다음 액체류를 넣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에 만들 때 저는 탈모와 피부에 좋다는 어성초 가루를 넣어보려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넣고 싶다면 에센셜 오일을 첨가하면 돼요. 저는 다음에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을 넣어보려고요. 이렇게 신데트 가루로 만든 비누는 숙성이나 건조 기간이 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들고 나서 딱딱하게 굳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해요. 딱딱하게 잘 굳었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바 완성! 일반 알칼리성 비누로 샴푸를 하면 뻣뻣하고 부시시하며 모발이 떡이지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만든 비누로 샴푸를 하고 났을 때 기존 샴푸보다는 약간 뻣뻣하고 부시시한 느낌도 있었지만 물기를 말리고 빗질을 하고 나면 부들부들한 느낌이 들어 곧 적응이 됐어요. 세안을 하고 나도 많이 건조해지는 느낌이 없어서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만족하며 사용 중이에요. 신데트 가루가 비싼 게 좀 흠이지만 총 재료비 15,000원으로 비누 3개를 만들고 플라스틱 여러 개를 없앨 수 있으니 여러모로 아주 만족스러워요. 비누를 보관할 때 숙면 그물 거품망을 이용해 보세요. 자투리 비누가 돼도 끝까지 사용할 수 있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습한 화장실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비누 거품망이 싫은 분들은 자석 비누 홀더를 사용해 보세요. 비누에 이렇게 끼우고 붙이기만 하면 되니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용하고 나서 물러지는 걸 방지해주고 비누를 최대 30%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건조되면서 세균 번식도 막아주고 깔끔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지구의 자원 고갈과 심각한 환경 문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라도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유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경 써서 작은 것부터 줄여나가는 노력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욕실에서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올인원바를 만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오늘도 순수한 행복을 느끼며 알찬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상 박정희 스토리 TV의 박정희였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